한국어 일본어는 알타이어족으로 묶인다. 일본 왕족은 백제 왕족의 후손이다. 북방 민족이 이주하다가 중간에 멈춘 게 한국인이고 일본 열도까지 들어간 게 일본인이다. 서로를 참 싫어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연관 검색어인 한국인과 일본인.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형제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이나 어휘 말고는 비슷한 구석이 별로 없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대체 한국어와 일본어는 왜 달라진 걸까요? 일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와 역사성에 대해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유전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류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그리고 우야마 다쿠에이가 쓴 혈통과 민족으로 보는 세계사 그리고 구태훈 교수님이 쓰신 일본사 파노라마 등등을 보고 최근에 거론되는 주장들을 편집해서 전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책들도 1차 연구 자료라기보다는 편집되고 가공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2차적으로 편집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다라는 점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민족이란 개념을 좀 드러내고요. 먼 옛날 생존을 위해 이동하고 투쟁한 호모 사피엔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상고사, 일본학 고대사는요. 보통 조모이 시대 그리고 야오이 시대 그리고 고훈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조문? 줄무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몬 씨는요. 줄무늬 토기 시대 같은 겁니다. 석기 시대 구분으로 하면은 후기 구석기에서 초기 신석기로 본다고 해요. 1만 3천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호모사피엔스가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간 게 바로 이 조몬 문화, 조몬 시대입니다. 시베리아, 사할린섬,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북조몬인이라고 하고요. 동남아시아나 폴리네시아에서 뭐 대만이나 오키나와 등등을 통해서 규슈 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남부조몬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렵 채집과 함께 조몬 시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농업도 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희한하게 현대 일본인들과 이 조몬인들은 큰 관련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북부 조몬인의 후손으로 추정이 되는 아이누족들의 아이누어랑 현대 일본어랑 크게 관련이 없대요. 뭐야 그럼? 일본인들은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크게 주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대 일본인들은 고대 조몬인들의 자체적인 진화와 발전으로 형성된 민족이다. 두 번째, 현대 일본인은 대규모로 이동한 한반도 이주민들의 후손이다. 세 번째, 현대 일본인들은 한반도 이주민들과 고대 조몬인들의 혼혈이다. 대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 사이에 무언가가 진실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지만 저는 우선 두 번째 주장에 입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만 년 전 일본 땅이 유라시아 반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열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몬인들은 나름의 문화를 이루고 살다가 기원전 4세기경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 그래서 도래인이라고 해요. 요 당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 4세기까지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일기 도래인이라고 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벼농사가 수입이 됩니다. 척박한 한반도에 비해서 일본 규슈 지역은요, 벼농사를 짓기에 더 적합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이주를 해오고
보다 발전된 벼농사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몬인들을 대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반도 이주민의 문화가 일본 열도 원주민을 대체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야요이는요, 도쿄 인근의 지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요이에서 발견된 토기의 시대를 우리가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거고, 그 시대를 주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야요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규슈에서 시작된 벼농사를 비롯한 이 야요이 문화는 기원전 2세기 이후 주부지방에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기원 후 1세기 전까지는 간토와 도호쿠 지방 남부까지 전파가 되고, 그리고 기원 후 3세기경 도호쿠 전체 지방으로 전파가 됐대요. 물론 야요이 시대의 도래인 이주가 수백만 명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소수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장들의 일부를 가지고 그 나름의 논리와 그냥 스토리를 짜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요이 시대에 잉여 생산물도 나오고 당연히 농업용인 관계 용수를 통제할 필요성도 생기다 보니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계급 분화도 이루어지면서 각지의 작은 나라들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 문헌에서도 이 당시 바다 건너 외라는 지역에서 수백 개의 정치 체제들이 있다는 기록이 나오죠. 3세기 이후 도래인들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3세기 후반부터 부족들의 연합 정권인 야마토 정권이 일본 통일을 시작하면서 지배자의 권위의 상징으로 각지의 고분, 무덤이 축조가 되고 중국에서 한자를 수입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립이 됩니다. 야마토 정권 등의 권력자들이 고훈을 만드는 시대, 3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를 우리는 그래서 고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랑은 구분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셨죠?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이 시기, 특히 4세기 말부터 6세기 중기까지는 도래인들, 특히 이기 도래인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반도가 어떤 시대였죠? 광개토 대왕이 백제와 가야를 뚝까 패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실시할 그 시기 아닙니까? 고구려가 백제와 가야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일본 열도로 피난 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권도요, 피난 오는 도래인 기술자들을 우대해서 선진 기술, 선진 학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와 가야 등등이 고구려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시 일본 정권이 도래인들을 우대하면서 일본에서 도래인들이 실권을 잡기도 합니다. 야마토 정권의 주요한 외척 가문이었던 소가시가 도래인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교류,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의 이런 교류 때문에 백제가 일본 열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는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게 됐죠. 저는 뭐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그 앞에 주장이 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장을 따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남부와 교류하던 열도의 정치체는요, 7세기 후반 전기를 맞이합니다. 백제의 멸망이죠. 기원후 660년 한반도의 신라와 중국 대륙의 당나라가 연합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백제 부흥 세력이 고구려와 일본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봉기합니다. 그 백제 부흥 운동의 마지막 전투가 663년에 벌어진 백총강 전투입니다. 당시 일본의 여왕이었던 사이메이 덴노는 직접 출정을 합니다. 일본의 덴노, 일본의 천황이 직접 해외 원정을 간 건 일본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물론 가다 말고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에서 사망했대요. 암살설이 유력하답니다. 서기 663년 금강하구에서 벌어진 백총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 세력은 결국 패배하고 백제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당시 나카노의 황자 훗날 덴지대노는요, 지금으로 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합니다. 야, 이러다가 당나라가 우리도 쳐들어오겠다! 한반도의 위기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거죠. 백종강 전투 이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접점은 끊어지죠. 그러나 일본 열도를 경계로 한 이 나름의 영토의식이 강해지면서 일본이라는 국가의식의 원형이 요 당시에 생겼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일본도 상고시대를 넘어서 역사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류가 많고 결국에는 한국인이 일본인의 뭐 조상이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왜 한국어와 일본어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한국어와 일본어를 알타이 어족으로도 구분을 하지만 두 언어 모두 친척 언어가 없는 고립어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의심이 돼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일반적인 문법 체계라든지 기본 어휘를 약 15% 정도 공유한대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보다 조금 더 먼 느낌이랄까?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렇게 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또 세 개의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여! 어적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알타이어 언어학자인 크리스토퍼 백 위드는요, 고구려어, 백제어, 그리고 일본어가 같은 부여 어족에 속하고 신라어는 별도의 어족이다 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 한국어는 이 신라어에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 백제어 계열의 일본어와는 다르다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에 통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에게 반박을 당하면서 현재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교체설입니다. 미국의 일본어학자인 알렉산더 보비는요, 한반도 남부 삼한의 언어와 일본어가 유사한데 오히려 한반도 남부의 이주민들이 일본어, 일본인의 기원이 됐다. 한국어는 오히려 만주, 기마 민족의 언어에서 유래를 했고 이들이 남하하면서 한반도를 동화시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 남부에 살던 사람들의 언어가 근현대 일본어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근대 한국어의 조상은 만주의 언어다 라는 이야기죠. 그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른 언어지만 워낙 많은 이주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조금 비슷해졌다 라고 본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혼합 언어설입니다. 러시아의 언어학자인 예브게니 폴리나노프는요, 일본어가 한반도에서 이주한 북방계 언어와 일본 열도에 원래 살던 선주민의 언어가 혼합이 돼서 생겨났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은 비슷한데 어휘에서 공통점이 많이 없어서 이 주장도 조금 지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주장만 늘어놓는다고요? 맞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상고사 고대사에는 논리적인 추장과 상상의 영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저도 몇몇 자료를 보고 저만의 논리와 상상을 결국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대사와 상고사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성과 역사성을 느끼시기에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서기 7세기에야 역사시대에 대비한 일본은 어떻게 산업화와 근대화에 성공해서 핵을 맞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역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